비기너 게인이 아니고 그렇죠. 비기너 게인입니다. 이렇게. 비기너 게인. 근데 왜 또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지하구석에 모였느냐.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. 대한민국 국민 중에 3명 중 한 2명 정도는 게임을 되게 즐기는. 맞아요. 그 게임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또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게임을 좋아하시는데 젊은 친구들 네. 뭐 얘기하려면 게임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렇죠 막 롤 뭐 이런 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되고 롤 알아요? 어? 롤? 이런 뭐 케인 롤은 아니야. 야, 이제 너무 진부한 거 아니야? 근데 그런 거? 아니 근데 그 나는 깜짝 놀랐어요. 아시안 게임의 e스포츠가 이번에 시범 종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. 너무 기뻤어요. 우리나라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 솔직히 솔직히. 한국은 e스포츠의 유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프로게이머 하려면은 한국 갈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온 거죠. 요즘도 스타를 좀 하세요? 전 요즘 스타를 너무 어려워요. 다른 게임 해요. 다른 게임. 쉬운 게임. 귀요미 스타 어렵다 그러면 아니 당신이 스타 어렵다 그러면 어떡해. 제가 저 37살이에요 이제. 어려워요. 네, 어려워요. 네. 어린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제가 20살 귀요미랑 게임 하면은 이길 수 없어요. 그런 거 있어요. 그래서 요즘은 좀 약간 캐주얼한 게임을 많이 해요. 자 우리 또 너무 잘생긴 전 너무 친한 우리 공찬 씨입니다. 와! 널 좋아하니까 I'm rolling in the day. 매일 생각만 하니까 I'm rolling in the day. 무슨 어떤 게임이에요? 저 오버워치랑 요즘은 또 배틀그라운드를. 아, FPS. 아니, 근데 공찬 씨가 좀 아이돌계에서 좀 유명하더라고요. 형, 잠깐 FPS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? 뭐? FPS가 페스티벌 프로 퍼스트 퍼슨 슈터 퍼스트 퍼슨 슈가 퍼스트 퍼슨 슈가 슈가야? 슈가 역시 먹는 슈가? 거쳤어요 형님이 제일 먼저 설탕 먹은 놈 어떤 친구들이랑 주로 게임을 해요? 전 빅스의 홍빈이라고 아 정말 그 친구도 그 친구도 잘하고 유명해요 용빈 그리고 우리 홍일점입니다 그렇죠 네. 아 네 안녕하세요 배리호 초연입니다 게임을 좀 좋아하고 알아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집에서 절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. 저는 PC방에서 좀 뭔지 알지 살아요 네. PC방 애용자들 제가 사랑하죠 PC방 예. 제가 또 왕년에 또 PC방을 또 운영했었어가지고 시원하게 예.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왕 이렇게 할 거 돈 내고 하지 말고 차려서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차려서 하고 쫄딱 망했죠 어렸을 때 어렸을